국산 장비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지 않아 100% 수입해온 투과전자 현미경을 국산화하기 위한 곳인데요. 드립으로 되는 시도가 이제 장착이 되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 가운데 보급형 장비, 선도형 장비, 세계 최초형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보고 있는 장비는 이미 완성된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매우 그 작은 영역의 부분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인 가시광선을 이용해 시료를 관찰하는 광학 현미경과는 달리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 대신 전자를 이용해 시료를 시각화하는 연구 장비입니다. 본 투과전자현미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자빔을 발생하는 전자총 부분이 이쪽 부분에 있고요. 전자빔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료를 투과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아래 형광판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빔을 각 단에 있는 렌즈에 통과시켜 시료의 내부 구조를 확대해 관찰하는 투과전자 현미경. 높은 전압으로 짧은 파장의 광원을 만들 수 있어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보다 1000배 정도 높은 분해능으로 시료의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자체 개발한 투과전자 현미경용 전자렌즈인데요. 오늘은 투과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한 설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적용하는 이 뭉치는 지금 도사계 렌즈가 2단으로 들어가 있는 뭉치이고요. 이 안에 코일이 2단 들어가서 2개의 렌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총부터 맨 밑에 스크린까지 렌즈가 8개 정도의 단이 있는데요. 집속하고 다시 확대하고 펼치고 최종 2m 밑에 있는 스크린에 보내기까지의 광학계 설계가 쉽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자유자재로 광학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투과전자 현미경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질까요? 네, 이 장치가 시료를 장착하는 홀더입니다. 예, 이 끝부분에 시료 그리드가 이제 장착이 되고 거기에 시료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최대 분해능을 2나노미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장치고요.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한 그 2000배 정도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의 투과전자 현미경이 개발된 지 83년이 지난 2015년이 돼서야 우리나라에서도 국산화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단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 과학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외국산 투과전자 현미경의 영상과 독자 개발한 투과전자 현미경의 시료 영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 하면 이제 사실 고분해능 현미경의 대명사이죠. 외국에서는 그 투과전자 현미경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거를 저희는 불과 뭐 지금 5년, 6년 만에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핵심 부품들을 또 국산화에 성공해서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70% 이상을 국산화에 성공해서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시장에 나간다면 뭐 국산 제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